그런 관건은 이거잖아요. 이제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이렇게 장을 계속 가져갈 것인지. 앞서서 전문가님 의견도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배당 때문에 들어오는 것도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수급은 코스닥 쪽으로 보자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도 있는데 각자의 시각이 달라요. 이제 외국인 수급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근데 최근 어떠세요? 들어서 2주 연속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어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공격적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아요. 액티브 자금을 통해서 레벨업이 빠르게 근데 됐다는 게 그거는 액티브 같은 아닌가요? 경우는 얘네들은 좀 단기 매매에 치중을 하는 일종의 스마트 머니? 스타일. 네. 단기 매매에 치중하는 스타일이라서 이게 좀 장기적으로 내년도까지 쭉 끌고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되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그 다음에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시청자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뭐냐면, 외국인 자금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려면 글로벌 경기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나라 같이 수출 중독이 높은 나라들이 상당히 이제 수혜를 받는. 그런데 이제 글로벌 미국이라든지 유럽이 멈춰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제 수입 수요가 늘어나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먼저 이제 들어온 걸로 판단은 되고는 있어요. 거기 공장이 멈췄고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제품을 생산했으니 수요가 있는 그쪽도 생각보다 많이 수입을 했다. 이렇게 보면 수출을 했다. 그쵸. 미국의 소매 판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가전,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내구재 쪽, 좀 비싼 가격들 위주로 해서 소비가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또한 부류는 뭐냐면, 그 화장지. 왜 사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지. 우리의 살균 소독제랑 똑같대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화장지, 그 다음에 뭐, 제약, 뭐 이런 것들이 있지 그 않습니까? 펄프 주드름 이게 이랬구나. 필수주. 필수 소비재들. 이쪽 두 부류만 있고, 나머지 것들은 아직도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증가를 했다? 아, 그래, 내구재가 증가를 한거 맞아. 그러면 이게 왜? 결국은 뭐냐면 여름 휴가를 안 갔죠. 추가 실업수당 많이 받았죠. 몇백만 원씩 받았으니까. 네, 1200만 그러면 원. 아유, 목돈이 1200. 늘었잖아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 보면 블랙 프라이데이 때막 TV 막 들고 뛰고 그러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TV 흠집에 들어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산 거예요. 가전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쪽에 멈춰 있고, 많은 이제 전기전자 애널리스트들은 그래요. 야, 거기 공장이 있는데? 근데 그게 공장이 많이 멈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비가 많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것들을 많이 이제 수입을 한 거죠. 근데 이런 때 점유율을 많이 늘리고 참 좋게 가면 좋은데 어떻게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상으로서는 상당히 우리나라에 유리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에 유리한 국면들이 지금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하신 그렇기 거죠. 때문에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온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아무튼 이제 코로나 통제를 정말 잘했고, 정부도 잘했고, 국민들도 잘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긴 한데, 우리나라 내수가 완전히 망가져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성장률이 상향 조정을 하긴 했지만, 수출 부분은 이제 올렸고요. 대신에 내수 쪽을 줄였어요. 내수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인 거죠. 결국은 이제 정부가 이제 할수 있는 것들은 내수 부양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그래서 다음 주에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만 보면 중국의 제조업 서비스 PMI가 발표가 있고, 또 그날부터 오펙 플러스 장관급 회담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30불 후반대에서 45달러까지 국제유가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그 외국인들이 들어온 것도 맞아요. 근데 그 기반의 하나가 뭐냐면 오펙 플러스 장관급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뭐 감산량을 늘리거나 감산 시기를 좀더 연장을 하거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으면 국제유가의 변동성은 커질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외국인들 자금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 뭐잘 나와서 이제 좀더 올라가 주면 뭐 셰일 기업들 올라가고 그러면서 다 막아주겠죠. 요즘에 셰일 기업들 파산하는 데가 무지무지 많거든요. 돈을 안 빌려주니까.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이죠. 1일 날. 1일 날 하면 발표되는 게 있죠. 우리나라 수출입동향.
시장에서는 9%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반도체, 자동차, 뭐 조선 이런 것들이 이제 끌어올리는 걸로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죠. 네.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주식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이긴 해요. 지금 뭐 시총을 뭐 조선 빼놓고는 그 두 가지만 합쳐도 크잖아요. 지수. 근데 이제 충분한 영향이 문제는 네. 수출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하지는 않죠. 이게 장기적으로 진행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 부분을 옛날에 2008년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2008년도 때 우리나라 기업 실적 정말 좋고 수출도 잘 되고 있는데 외국인이 막 팔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신문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거래량도 많고 해가지고 우리는 시딕이다 이런 식으로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네. 근데 그때 이제 미국 쪽에서는 소비가 감소를 했고 한 3개월 후에 산업생산이 한 10% 감소하고 제조업 지표가 그리고 나서 그해 겨울에 우리나라 수출이 반토막이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선체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수출이 잘 나와서 물론 이제 좋은 것들만 찾아가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도 챙겨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일날 37분이니까 좀 더 1일날 중요한 일정이 또 하나 있어요. 네. 미국의 ISM 지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표도 있지만 그날 파월 연준의장하고 문우신 재무장관하고 상원에서 의회 청문회가 있어요. 이게 지금 동시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코로나 문제 때문에 그 재정과 통화 정책이 그렇죠. 그와 관련돼서 이제 청문회를 네.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문제예요. 그리고 문우 씨는 연말까지 해가지고 추가 그 이거 프로그램 지금 종료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돼버리면 1월 달에 망가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월 연준의장이 또 어떤 얘기를 하는지 긍정적으로 언급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저소득층들은 완전히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장 상승을 또 이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2일 날은 베이지북 발표가 있는데 이게 11월 중순경에 이제 조사를 하는 거라서 코로나 확산. 그럼 그 여파가 미국 경제에 얼마만큼 영향을 줬는지 이걸 토대로 해서 FOMC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알 수가 있고 그날 또 ADP 민간 고용 보고서 그다음에 그날 또 하원에서 이번에는 이제 청문회가 있고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좀 중요한 일정들이 좀 즐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초라는 점, 월초라는 점을 좀 보고 주요 경 연말이라는 거, 그렇죠. 예, 그거라는 점, 내년을 얘기할 게 많군요. 네, 예. 12월 달 그 문우신이 이제 한 얘기 때문에 12월 그 연준의 행보가 그래서 중요해져 버렸어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그와 관련돼서 어떤 언급을 할 것인지가 가장 관건이고. 그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37%가 지금 뭐 흔히 말해서 밥 사 먹을 돈이 없는 그런 상태라서 미국 국민들 중에 한 40%가 진짜 굶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이나 의회에서도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의회는 이제 1월 3일 날 그 의회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논의가 될 것 같고 1월 20일 날 뭐 통과가 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재정 정책 안 나오니까 연준에서 뭔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문우신이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또 어떻게 될지 정말 이제 흔히 말해서 주식시장은 정말 천국 같은 곳인데 실물경제는 지금 완전히 지옥 같은 그래서 이게 어느 쪽으로 이제 종합을 해주냐 이게 향후에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현실과 이상을 지금 그 괴류를 축소할 수 있는 얘기들이 나오는지 이걸 봐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는 역시 좀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흐름에 이런 부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계속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예, 알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